오늘은 공항으로 가는 날인데요. 저번에 그 미션 못했던 벌칙을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공항에 이 트와이스의 I got you. I got you. 다음에 공항을 갈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멤버들이 무슨 무대 의상 입고 그 마이크 차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려웠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미션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같이 홍보도 하고 벌칙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가보겠어. 나 이거 진짜 근데 애기들 재밌겠어. 이거 진짜 전통이라고? 어때요 손감? 아니 이거 때리는 게 너무 웃기잖아. 너무 불쌍해. 어? 그 안녕하세요. 지금 멕시코입니다. 저희가 레드 새로운 레드 차기입니다. 콜라. 언니 너 의상 보여주세요. 오. 멕시코 너무 잘 어울려. 오늘의 컨셉? 아유 정열?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정리해? 어 섹시한데? 진짜 몰랐어.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 깜깜하잖아요. 네. 앞에 캐리어가 있는지 모르고 아 진짜 이렇게 넘어졌어요. 캐리어 안으로 진짜 아 어떡해. 잠 안 잠 다 깼다. 깼겠다. 저희 어제 I got you. I got you.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멕시코 콘서트에서
무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Hola. I got you도 보여드리고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아쭈. 아쭈.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공연할 때도 조금 춥지 않을까. 맞아, 추울 것 같아. 바람 많이 불 것 같아. 야외라서. 그래서 원스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오. 원스들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댓글도 없고 댓글이 있는 척 해볼까? 해봐. 안녕. 주희 자연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늘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어떻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메뉴 추천해달라고요? 아, 메뉴. 타코 어때요? 우리 좋다. 지금 멕시코에 있으니까. 몽고 언니가 이상한 표정 지어요, 여러분. 오늘 공연도 힘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따 봐, 원스들. 안녕! 오늘은 빨간 의상을 이렇게 특별히 변신했고요. 오늘 머리를 묶여봤어요, 이렇게. 네, 리본이 팬츠예요. 그리고 제가 치마를 잘 안 입는데. 그러네. 오늘 치마예요. 오늘은 I got you 최초 공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원스들의 반응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멕시코 2일차이고요. 장현 기자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뭔 기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좀 회사 통해서 먼저 미리. 네,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멕시코 2일차인데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얼마나 신나게 놀아볼까? 감사합니다. 끝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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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정 우리 안무 연습 보고 있는. 왜요? 아, 살짝 미스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오, 아주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네? 어제 그 2.2에 계시다가 헷갈려서 3에 오셨다가 다시 2.1로 눈치껏 가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미안해하면서 눈빛을 이제 발사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정말 저도 저 하느라 바빠가지고. 하은씨, 네. 근육이 1도 없어요. 저 근육 없어요. 한번 손 이렇게 해봐요. 저 진짜 근육 없어요. 우와. 팔 근육 야, 없어. 야, 얘 어떻게 애기 팔이야. 오늘 이틀째고요. 저는 오늘 기타 가져왔어요. 이 기타 가지고 리허설을 했어요. 촉촉해. 자신감 있게 찍어봐. 나는 자신감 있는 여자야. 자신감 있게 찍어볼게요. 근육이 없어서 자꾸 어지러운 건 아닐까? 아니야, 나 팔에 해? 없지. 하나, 너 운동해 안 해? 운동해도 난 팔은 안 해. 뭐 해야 하는데? 뭐? 너 맨날 스트레칭 하자. 아니야. 하체 어디 있나? 보자. 안 한지 짬 됐어. 하체 없구만. 너 무슨 하체 운동을 했었는데? 했다가 말았지. 아니 정윤 씨, 정윤 씨의 브이로그라니까요. 왜 자꾸 아니에요, 우리 찍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브이로그예요. 우리 멤버들의. 정윤아. 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꼭 대답해 줄 수 있어? 아니. 그건 싫지. 왜? 뿌염은 언제 할 거야?
구체적으로 대답해. 아니 잠시만 이거 지금 이거 뿌염이 일부러, 아니잖아 이거 그치? 일부러 한 거야. 어. 이거는 하이라이트잖아. 불이, 어 하이라이트야. 이 하이라이트는 언제 염색할 거야? 이거는 아직 모르지. 구체적으로 슬슬 해야지. 날짜 좀 정해봐. 슬슬 해야지. 생각하기 전 해야지. 야 배터리 없다. 아이고. 그냥 내가 날짜 정해줄게. 자 언제 염색을 하면 좋을지. 네 언제 염색을 저의 염색 궁금하시나요? 궁금하면 소리 질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지금 배터리 갈고 왔거든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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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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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 자 집중. 빨리 말해 줄래요? 뭘요? 집중시키면 너네가 얘기해야지. 너는 뭐 재밌는 얘기. 근데 왜 집중하라 그래? 아 정말. 나 정말 이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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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미용실 중간에. 어떤 머리를 들고 기대되네요. 기다리는 동안. 진짜 기대돼요. 어떤 머리가야? 찬탄? 그냥 방방한 웨이브? 방방 기대할게요. 뭐야 방방. 나 사나의 그 효과음이 너무 좋은데. 그 효과음 뭐가 있는데? 나! 인냐! 몰라? 아니잖아. 인냐! 해줘 해줘. 인냐! 아 이거 인냐! 나 다이빙 할 거야. 무슨 보고 있어봐. 나 다이빙 할 거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네가 이러니까 오늘... 이러니까 공연 전에 체력이 다 나가는 거야. 진짜 짜증나. 왜? 앵글 너무 짜증나. 나와 저리 가. 내가 찍어줄게. 안돼. 잠깐만 진짜 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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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귀찮은 거 아니야? 심장 소리 잘 들리지? 아니 안 들리는데? 잠깐만 근데 머리 무슨 일이야 너? 왜 뽑아? 나 오늘 바람 났어요. 나 바람 났어. 띵띠링띠링띵띵띵띵띵띵띵띵 바람 났어. 띵띠링띠링띵띵띵. 야 이러니까 체력을 다 쓰는 거야 공연 전에. 머리 다시 해야겠다. 그만 찍어. 네가 찍으라면. 네가 열심히 집중하라며. 아 싫어. 싫어. 말하고. 싫다고. 언니가 여기서 땅.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질 첫 공연 날입니다. 리허설 마쳤고 곧 있으면 사운드 체크에 갈 거예요. 아까 리허설 할 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진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많이 놀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브라질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연 날인데 여기 오니까 조금 더워요. 그래서 팬분들이 중간중간 물을 잘 마시면서 공연을 즐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VIP 사체 하러 가고 있고요. 이게 뭐예요?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예요? 네,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려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니 뭔가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따뜻하게 먹고 싶은 거야. 너무 차가우니까. 딱 10초, 15초가 제일 적당해.
아 진짜 우와. 그 이상 되면은 다 흘러내려서 아... 모양이 망가져. 아... 모양 그대로 되게 예쁘게 돼 있네. 우와 우와 우와. 마시멜로 방금 늘어났어. 맛있어요. 아 대박이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제 막 헤매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중이고요. 밑에서 열심히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하는 중이고 스트레칭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마이크랑 인혜를 차고 이제 무대로 갑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남미 투어가 끝났고 브라질 공연 이틀째까지 끝났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는 남미 투어였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밥을 먹어야죠.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치 지효씨? 지효씨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예요. 지효예요. 반가워요. 이제 브라질 공연이 끝이 나서 내일 한국으로 가는데요. 한국 가는 데만 거의 30시간 30분이면 좋겠다. 30시간 정도잖아. 3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한번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한번 이겨내볼게요. 아자. 라스베가스 공연 끝났습니다. 딱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스퍼크를 처음으로 이제 콘서트에서 퍼포먼스 보여드렸는데 되게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뭔가 파이팅 있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많은 원스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연이 다 끝나고 미드앤그리트 하고 이제 사진도 다 찍고 회식하기 전입니다. 진짜 진짜 뭔가 엄청 길게 투어를 이렇게 처음 해본 것 같은데 Ready to Be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투어를 보낸 건 끝났습니다. 뭔가 계속 울컥했어요. 진짜 공연 1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도 많았고 진짜 마음이 되게 뭉클했는데 또 원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진짜 원스 여러분들 덕분에 뭔가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들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새로운 뭔가 세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희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원스. 진짜. 잘 건강히 체력도 쌓고 더 정말 멋있는 세트리스트 그리고 멋있는 스페셜 공연 만들어서 에디트비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긴 투어 진짜 원스분들도 지겨울만 한데 공연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진짜 모니터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앵콜 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궁금해해주고 같이 이렇게 투어 다녀줘서 고마워요. 안녕. 저희는 레드비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보이시나요?